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장르이다 보니까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요. 조선 건국 초기에는 실제로 국세가 없었다는 그 사실에서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성을 구성했고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250명 정도가 이 영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해적단, 산적, 계곡 팀들 200명 정도를 입혔다 그러면 3,000피스 정도 되겠죠. 세트팀, 소품팀, 미술팀 120명 이상의 스텝이 미술 파트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배를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시나리오만 보고 처음부터 상상해서 프리비주얼을 만들어서 가장 베이스를 가지고 장면 설계를 하는 거죠. 육지에서 바다 장면을 찍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였고 큰 배의 원형을 3척을 만들고 총 7척 배로 배를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게 해주는 장치 김불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설계를 해서 뭐 억대의 기계죠. 그 전에 어떤 영화에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선한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헐리우드 영화의 메이킹 같은 거에서 많이 봤던 걸 제가 실제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5-6년 전에는 섣불리 도전하지 못했을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해낼 수 있었고 산적은 우선 질주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쾌감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고 해적은 아무래도 그 배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액션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더 많이 애를 썼죠. 예진 씨를 최고로 뽑는 게 정말 노력파 배우예요. 예진 씨는 CG를 안 해요. 여월의 캐릭터를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찍어서 근육이 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션 연기를 되게 멋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고 유쾌한 영화다 보니까 그 액션 하나에 있어서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액션들이 많았어요. 사실적인 액션에 많이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와이어 액션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봅시다, 이걸로 하자, 이걸로. 김남길이라는 배우는 액션 잘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운동신경도 너무 좋고 이해력이 상당히 빠르고 추위 빼놓고는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욕을 맛깔나게 해야 하는 어디서 실실 쪼개고 지랄이야. 대가리 확 요거 감정 확 오르네. 가족 같고 촬영장에 올 때마다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어서 훨씬 도움도 많이 됐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선후배들과 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